호소할 때죠. 그러니까 조조가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군령을 내립니다. 농사에 해를 주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참수하겠다. 절대 농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행군을 하는데 갑자기 조조가 탄말 앞에서 새가 한 마리 푸드득 날랐어요. 그러니까 말이 놀래버렸어요. 말이 놀래가지고 날뛰어 그냥 보리밭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막 그냥 뛰는 바람에 보리밭을 꽤나 망쳤어요. 엄청나게 보리밭을 망쳐버렸어요. 보리를 그렇게 망치니까 조조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군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내 목을 쳐라. 그 이제 쉬어져. 조조는 간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럴 수가 없다고 막 나도 어쨌든 간에 군율이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빡빡 우기니까 장수들이 막 열심히 말렸죠. 말리기를 또 조조도 기다렸겠죠. 자기 목을 칠리 없죠. 그러나 군율이 엄하다는 건 군대에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비록 총대장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심하게 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목 대신 내 상투를 베어라. 그래 상투를 잘라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상투 자른다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옛날에는 상투를 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투를 매지 못하면 머리칼이 흩어지잖아요. 옛날은 그 단발령할 때 상투 자르면 그냥 우리 조상들 목숨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상투를 잘라서 목 대신에 장대에다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조 군대가 칼날같이 군율이 서버렸어요. 쫙 서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일사불란하게 절대 백성의 농사를 해치는 일이 없었다고 하죠. 그 민심을 얻고 전쟁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얘기가 삼국지에 나옵니다. 조조의 간웅다운 아주 그 무대장치가 기막히죠. 온갖 쇼를 다하면서 자기 그 상투빈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군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는 윗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기강이 쫙 쓰는 군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관이 있고 군주를 서면은 죽을 자들 가라고 해도 군대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이 위에서부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사불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율은 일사불란을 위해서 조조는 자기 상투를 자른 거죠. 자기가 넘어갈 수 있어요.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기 상투를 뱀으로써 절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걸 보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도 이 군대 논리가 적용되려면 좀 끝까지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보세요. 위에서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윗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한 원칙을 가장 잘 범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백 없으면 서러워 살겠냐 그러잖아요. 여전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윗사람일수록 더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윗사람일수록 자기가 뭔가 사회의 규칙을 범하고 나쁜 짓을 했다면 더큰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명망 있는 사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벌을 두배 주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두 배. 무슨 규칙을 범하면 벌도 두 배씩. 왜? 평소에 대접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은 두배 이상 커요. 그런데 지금 윗사람이나 정치인이나 뭐꽤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랫사람들, 백성들이나 그 국민들이 딸이라고 생각을 하죠? 국민들도 전혀 그러니까 죄를 져서 벌을 받으면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왜 나만? 어? 맨날 피레미드만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굵은 고기는 다 빠지고, 언제나. 굵은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시해야 돼요.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어? 이제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빠지려고 하면 우리가 잡아드려야 돼요.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사회가 전체가 이게 유리서입니다. 하나의 유래에 의해서. 저는 교수라는 신분이 대단치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일단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는 어느 정도 대접받는다. 그래서 제가 무슨 규칙을 위반하면 저는 손해를 봐요. 항변을 잘 못해요. 내가 교수라는 것 때문에 다 받아요, 그냥. 내가 조금만 잘못한 것 같으면 말도 못하고, 교통신호 위반해도 경찰한테 한 말도 못해요. 그래서 딱지 있는 대로 다 끊어요, 저는. 왜? 교수라는 말을 어서 해요, 창피하게. 그럼 두 배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나는 말안 하고 얼른 그대로만 받으려고. 전혀 그냥 그래서 이 우리 세상에는 교통규칙 위반 안 하고 살기는 참 힘들어요. 어쩌다 보면 조금씩 위반이 돼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는 꾸른 입 저런 입을 못 대고 하는 대로 다 끊어요, 그냥. 그래서 벌금 다 물죠. 왜? 내가 잘못한 건 그래도 나만큼 배운 사람도 드무니까 두 배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 어떤 교수님은 경찰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학교 가까이에서 교통 범법을 했는데
아, 나 저 학교 교수인데 그랬더니 봐주더래. 그랬다. 내 앞에서 그 얘기했다. 죽으라고 욕을 먹었어요. 어쩌 대고 교수란 말을 했느냐고, 그냥. 어?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막. 내가 막 통박을 했더니 얼굴이 벌게져고 다음부터 안 그렇게. 그런 일도 있어요. 아니, 사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또 그만큼 그들이 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돌봐주고 위험을 세워줘야 될 때가 있는 반면 절대 용서해야 안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죠. 윤리라는 건 위에서부터 이렇게 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는 하여튼 처음 조직의 처음에서 규율의 중요함을 아주 강하게 얘기한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그 전 강의에서 쭉 얘기했듯이 이 괴가 지수사괴가 되는데 군대라는 물이라는 뜻에서 이게 군대라는 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쪽수만 중 많은 걸로 따지면은 곤이직괴, 중곤직괴라는 곤이직괴가 쪽수가 더 많다고 그랬죠. 이게 더 많아요. 이게 곤만 두 개 합하면 이게 더 쪽수는 많아요. 이건 왜 군대가 아니냐? 왜 이렇게 된 이게 군대냐? 바로 이것이 장수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효가. 을 밑에서 거느리는 군대에 나가 있는 출전하는 장수의 자리예요. 이가. 출전하는 장수의 자리. 나머지 여섯 음을 쫙 거느린 군대를 거느린 장수가 바로 이입니다. 여섯 개의 음이 있잖아. 아니, 다섯 개의 음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음. 출전하는 장수입니다. 장수의 자리니까 이에서는 뭔가 장수에게 걸맞는 그런 점사가 나왔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 점괘를 요 점을 쳤는데 이효를 얻었다. 점을 쳐서 이효를 얻었다. 이효가 변효다. 비효가 변효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 아직 많을 거예요. 언제나 삼세판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삼세판. 하나의 효를 결정할 때는 세 번을 동전을 던지든 하여튼 음과 양을 결정하는 짓을 세 번을 한다고요. 그래서 양이 세 번 싹 나오면은 노양이라고 하고 요걸 양이라고 하고 요걸 음이라고 할까요? 음이 세 번 나오면 노음이고 양이 한 번 나오고 음이 두 번 나오면 그건